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은 좀 다른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생방송 코멘터리. 전 그냥 격투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봤던 샤루나의 분노라는 기관단총 좀 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참 좋은 버전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다 풀보어, 안정탄약, 살육의 바람, 그리고 사회상 탄창이 있습니다. 그냥 걸작이 사거리였고, 그리고 여러분의 PC 유저를 위해서 이건 안정탄약 대신 그 정말 좋은 탄약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 좋은 버전이죠. 그리고 전 오늘 한번 그거 격투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쓰는 무기는 리스 류랑자입니다. 이거는 웬다면 저는 이것 대신 이것만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타이탄이에요. 그리고 타이탄의 바지 경에는 병화유지군이라는 바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관단총을 위한 아주 좋은 경의 아이템입니다. 특별한 기지 부품이 없어요. 그냥 조준 보정도 있고 장전기 좀 있어요. 그리고 고화력 뭐 기관단총 방지 반동 그거는 좀 잘못 발음했어요. 순서는 좀잘안 됐네. 그리고 그냥 찬란한 빛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 클래스는 아크 탑트레이어. 그래서 우리 한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버 연결이 계속 유지, 서버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요. 오케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거 잘 됐어요. 이제 오래 오한명 분이 있어요. 위험해요. 아, 가시 잘 됐어요. 근데 참 좋은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계속 갑시다. 저는 지도를 보니 바로 이제 앞에서 누가 있어요. 잘 됐어. 저는 이제 컨트롤러 세팅 좀 바꿨는데 이거 좀 익숙해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 누가 있어요. 아마도 너무 멀어. 오, 제 뒤에. 오케이, 일단 제 뒤에 그 친구랑 어디야? 오, 위험해요. 이건 위험해요. 이건 그 퍼크 있어서. 오케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어퍼님 이미 6명 잡았어. 이거는 아마 이길 순 없습니다. 근데 이 무기는 참 좋아요. 특히 안정성이 좋아서 그 안정탄약 때문에 전이 무기 잘쓸수 있어.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버튼 잘못 눌렀어요. 저는 무기를 바꾼 대신 펀치했어요. 이건 좀 별로야. 나이스, 오케이. 위험해요. 제 뒤에 누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전 진짜 아직 새로운 컨트롤러 세팅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원래 앉아 있는 거 스티커 누르면 앉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스티커로 끈적끈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이스, 잘했어. 아직 뒤에 누가 있어서요. 전 지금 커버에 앉아 있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기관단총 진짜 추천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샷건으로 공격하는 것이 하면 안 돼요. 칼리스는 1등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시다시피 전 일주일 전부터 미친 듯이 서버 연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계속 비 그런 에러가 많이 떠요. 아주 큰 문제예요. 전 이거는
Org, Gabi. Da haben Schießen halt die Do, Iron, Sauermonde, Kiesok, Isumion, Jolo, Anjol, Koyo. Okay, genau. Nuga. Yogi, Nuga, it's. Oh! Wie haben wir? Chit, wie? Ja, mo, kroll zu doll. Hier so kapschida. Jorobun hanban Tetkeri alia juice. Uron, Iron Yongsangi, Jamininji, Shiro Hananji. Johanti Guan Chambungum her. Tiki, genau, muss ein Tuxon. Tuxon Chuchon, Gron Yongsang, Kiesok, Mundmanel Day, aber Iron. Young Live Commentary. Otto Gesangakashin, Ji Chambungum her. Kiyo, 이렇게 뭐 게임하면서 한국어로 계속 코멘터리 하는 것이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겼어요. 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졌어요. 뭐? 여러분, 저랑 조금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